전라북도 임실군. 이곳에 치즈가 아닌 수제 햄과 소시지 만들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취향까지 생각해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오리지널 소세지, 치즈 소세지, 매콤 소세지, 비엔나, 그리고 튀김, 이렇게 해서 최대 4톤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지의 주 재료인 돼지고기는 국내산으로 인근에 위치한 진안에서 가져와 사용하는데요. 이게 돼지 뒷다리인데요. 무게 하나당 7, 8kg 정도 하고요. 한번 생산할 때 20개 정도씩 들어갑니다. 1차로 손질돼 들어온 고기지만 본격적인 가공에 앞서 하나씩 잘라가며 꼼꼼하게 살펴보는 작업장. 고기에 이상이라도 생긴 걸까요? 원료육에 이물질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원료육 자체에 물렁뼈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걸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을 뿐더러 한 개라도 놓쳤을 경우 소시지 맛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골라내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거 한 번 들어가는데 200kg 정도 만드는데 소세지가 한 4,000개 정도 나옵니다. 까다로운 선별을 통과한 고기는 다음 과정을 위해 옮겨지는데요. 기계를 조립하는 작업자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페퍼한 고기를 이제 소세지 만들 때 반죽으로 하기 위해서 고기를 얇게 가는 작업을 하려고 기계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뒷다리로 소시지를 만들려면 먼저 반죽 상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총 두 번에 걸쳐 갈아주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고기만 넣고 갈려져 나오는 정도만 체크한다네요. 고기를 8에서 10mm 정도로 갈아주고 있는데요. 2차적으로 한 번 더 갈기 때문에 얇게 갈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크기로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죽에 들어가는 중요 재료가 하나 더 있답니다. 뭔가 했더니 돼지고기 지방인데요. 저희가 뒷다리만 사용하면 고기의 식감이나 풍미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사용해서 더 좋은 풍미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지방은 냉동된 상태라 한번 잘게 부숴주고요. 다시 갈아서 뒷다리 살과 반죽으로 섞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재료가 다 준비되자 얼음을 가져온 작업자. 고기를 반죽으로 만들어줄 기계 안에 넣는데요. 무슨 이유일까요? 소시지 공정에서는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게 되면은 고기와 지방이 유수분리 현상이 나와서 소시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고기의 지방과 수분이 분리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얼음으로 10도에서 13도로 유지시켜준다는군요. 소시지 반죽을 만들다 말고 어디론가 가는 작업자. 여기는 배합실이라고 저희 햄과 소시지의 맛을 내기 위해 염지제를 만들려 하는 중입니다. 화학 첨가물은 제외하고 황금 비율로 배합한다는데요. 소금, 유기농 설탕, 흑후추, 생강분, 마늘분 등을 사용하여 염지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질산, 글루타민, 방부제, 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는 재료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시지를 만들기 위해 작업자가 지켜온 고집이 엿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기계의 목. 하지만 작업자는 쉬지 않고 그 앞을 지키는데요. 소시지의 제일 중요한 게 온도고 또 입자의 크기에 따라 식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심혈을 기울여가며 만든 소시지 반죽. 얼핏 봐서는 핑크빛 밀가루 반죽 같기도 한데 잘 만들어진 걸까요? 육안으로도 보고 반죽을 들어봤을 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이런 상태가 지금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합격점을 받은 소시지 반죽은 상하기 전 서둘러 통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소시지 모양을 만들어줄 충전기에 넣어주는데요. 그런데 지금 기계에 끼우는 그건 뭔가요? 21mm 케이싱이라 해서 핫도그랑 비엔나에 사용하는 케이싱입니다. 케이싱은 우지와 콜라겐으로 만들어서 식용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해
소시지 껍질인 셈이죠. 이 안에 반죽을 넣어서 짧은 간격으로 매듭을 묶어주면 비엔나 소시지가 탄생됩니다. 완성되기 무섭게 재빨리 자리를 옮겨주는 작업장. 품질 유지를 위해서라는데요. 소시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더 신선함 유지할 수 있고 천천히 하게 되면 변질되는 우려가 있어서 빨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웬 방 같은 곳에 집어넣습니다. 훈연기고요. 훈연을 입히고 소시지를 익히는 공정입니다. 훈연기 문을 닫은 작업자가 뒤편으로 급하게 가는데요. 근데 이게 뭔가요? 훈연 공정에 사용하는 참나무인데요. 이걸 사용하면 소시지의 색도 먹음직스럽게 변하고 살균 효과도 있어서 참나무를 사용합니다. 기계 안쪽에 열선이 약 220도의 열로 우드칩을 태워서 훈연기 챔버 안으로 연기를 공급해 줍니다. 비엔나 소시지의 경우 훈연에 필요한 시간이 10분. 제대로 씌워주는데요. 이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보기엔 터진 것도 없고 잘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속까지는 알 수 없는 법, 작업자가 직접 맛을 체크합니다. 네, 잘 익었습니다. 식감이 어떤데요? 이건 드셔보셔야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훈연을 했을 때 연한 구리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됐다 볼 수 있고 이제 먹어봤을 때 식감이 좋기 때문에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연 전후가 확실하게 차이나네요. 훈연기에서 방금 나와 따끈따끈한 비엔나 소시지는 다음 단계로 향하는데요. 바로 소시지 전용 샤워실로. 이곳에서 꼭 찬물로 씻어줘야 한답니다. 훈연에서 바로 나온 소시지는 온도가 72도에서 75도 정도가 되는데 훈연 연기 때문에 진액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샤워를 시켜주는 용도도 있고요. 바로 소시지를 씻겨줘야 식감도 좋아집니다. 보존도 길어지고 더불어 미생물 증식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소시지 반죽에 치즈, 청양고추 등 각각 다른 재료를 넣어 제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완성된 소시지. 가정에서 반찬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햄이나 소시지를 전자레인지로 드시다 보면 좀 수분이 날아가서 맛이나 식감이 좀 떨어져서 저는 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구워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작업자의 노력이 담겨 더 맛있는 게 아닐까요?